와서 여러분들 한번 얘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큰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적절히 수정과 이제 디테일한 걸 잡아가면서 이제 구체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 그림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나중에 또 이제 보셔야 될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런 꺾여 있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여 있는 것들 중에 보면은 주의하셔야 될게 이렇게 꺾여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곽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꺾여 있는 면으로 보게 돼야지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입체적인 그림을 면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선이란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애초에. 그리고 이게 꺾여 있으면은 뭐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꺾여 있는 부분이 옛날에 뭐 종이로 부채 같은 거 만들게 되면 이렇게 접어 놓으면 이제 꼭지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입체가 돼서 이게 꺾여 있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큰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랬으니까 이제 한 군데 한 군데부터 이렇게 잡아 나가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거 토대로 자, 여기를 자, 물론 이거를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면 좀더 사회적인 그림이 나올 거고 제가 시범할 때는 약간 부드러운 꽃잎이다 보니까 부드러운 느낌을 살려야 해서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 부분이 꺾여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적절히 이제 지워주시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눈에 보이면서 깔끔하게 해나갈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똑같게 그리는 게 힘드시더라도 이거를 DNA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어느 정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아까 되어 있는 부분. 자,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 되어 넣었으면은 이제 여기 형태 꺾여 있는 것들을 위주로 넣어줄 수 있죠. 저기도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가운데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까 이런 결들을 미리 넣어놓게 된 거죠. 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완성된 완전 형태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이더 안으로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좀 뭐랄까 어려워 보이시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꽃잎 자체 이 똑같은 꽃을 떼서 비교하면은 다르게 생겼다는 거. 자, 그리고 그러니까 면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좀 튀어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여기도 가운데를 향하고 있는 거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씩 정리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꺾여 있는 큰 부분들, 얘는 좀 크게 꺾여 있는 부분, 얘도 크게 좀 꺾여 있었죠. 그러니까 큰 부분들은 웬만하면 정확하게 잡으려고 해주시고요. 얘도 가운데를 모였으니까 이 결이 중요하겠죠. 이 각도가 가운데로 가는 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부드럽게 자,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했던 선 연습이랑 똑같은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에 꺾여 있는 부분을 여기 또 삼각형을 넣어가지고 그죠? 삼각형을 넣어서 자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 이를 토대 이거를 베이스로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 이 외곽선이 그렇지만 이 얘를 꼭지점을 잘 봐가지고 안으로 해주셔야지 아 이게 면으로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될 거고 자, 꽃잎 자체는 이렇게 만져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그리실 때 그러면은 뭔가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실 때도 선을 넣으실 때도 부드러운 선 똑같은 선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부드러워, 실제로도 그러한 그 느낌이 전달되는 톤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꼭지점. 이것도 이제 다 선이라기, 이 면을 설명하고 있지만 선이 아니라 톤이라고 생각, 면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도 선이 아니라 이렇게 톤으로, 이게 빛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빛에 의해서 이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자, 여기도 크게, 보면, 얘가 보면 이렇게 외곽 쪽에 이렇게 크게 하나씩 꺾이네요. 그죠? 이런 것도 이게 보면은 특징이 되겠죠. 근데 이꽃 자체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게왜 그런지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더잘 그릴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 토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똑같죠? 자,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면을 표현하고, 여기 꺾여 있는 부분 면으로 가운데를 향해서, 이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게 되고, 말 것도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여 있네요. 여기도 꺾여 있고, 여기는 아까 그 종이, 얘 그린 것처럼 정말 이게 표가 많이 나죠? 이 반대로 이쪽으로 안에서 밖으로 빼서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여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맞춰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한데 이런 큰 형태를 처음에 맞춰야 되는 거는 정말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도 이제 디테일한 걸 놔두고요. 좀더 여기가 더 길어졌으면 좋겠네요. 좀더 욕심을 부려서 형태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 다음에 저기를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나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면을 보는 거예요. 면. 이거 이제 시범 돌리고 사실 빨리 돌려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에 설명을 드릴 게 많아서 이렇게 직접 같이 하면서 그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이게 영상이니까 약간 멈추셨다가 또 진행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이런, 이렇게 원리 위주로 진행되니까 처음에는 사실 제, 뭐 그리면서 여담이지만 제 오프라인에서 강의, 회사에서 강의 나가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이론이 많아가지고 막 꾸벅꾸벅 조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참 그때까지 저 신뢰가 좀 떨어 이게 뭔가 좀 재미없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그림 그리는 맛이 좀 살아나면 정말 눈빛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도 역시 뿌듯하고 그분들도 이제 뭔가 신뢰를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도. 여러분들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그 이론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재밌게 하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라 이거를 장난스럽게 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표현했죠. 좀 재미없었어도 이제 앞으로 재밌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그죠? 뭐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여기는 이렇게 빼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여기도 가운데로 가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재밌는 부분이죠? 이렇게 꺾여 있으면서 안쪽에 있는 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이렇게 처음엔 단순하게 얘도 단순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하게 되면 굉장히 오바스럽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제하는 게 좋죠. 여기는 크게 봤을 때 한번 또돌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큰 부분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얘를 가지고 또 다시 자, 균형을 맞추고요. 가운데 부분도 해야 되겠네요. 가운데 부분도 일단
9를 미주니까 이렇게 한톤 넣으셔가지고 이제 이런 디테일들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이런 부분들 물론 더 접사로 보게 되면 더 표현하기가 쉽겠지만 그런 부분 이 전체를 위주로 봤을 때는 얘가 꼬일랑말랑 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도형들을 이렇게 일단 잡아주는 거예요. 디테일들을. 이제 완성된 디테일은 아니고요. 자, 이제 보면 제가 볼때큰 형태가 거의 나온 것 같고 중간에 디테일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가지고 그 건축으로 치면 외장재, 인테리어, 뭐 화려한 유리를 붙인다던가 어떠한 장식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는 파트가 되는 건데 이게 한번 했을 때는 이런 걸 그리기가 힘들고 이거를 그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예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디테일한 건 그릴 때니까 약간 종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시작한 그 자리에서 뭐 다시 한번 연필 좀 얇은 것들로 해서 자, 이거는 시범이고 짧은 시간에 하는 거니까 이제 외곽선으로 좀 표현하면서 꽃 자체에 디테일한 것들을 살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얘가 기준이 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약간 실제랑 달라진 것과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특징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게 종의 특징들, 면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꺾이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자, 여기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자, 결이 부드럽게 가니까 이 가운데로 가는 결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하게 되면 약간 그런 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이 결을 지켜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디테일들. 이제 도드라지는 부분들. 여러 번 깔아서 부드럽게 사주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위에 올라오죠? 올라온 부분들.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있고 빛에 의해서 얘가 좀더 어두워지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 톤으로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까 와 있던 부분들을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색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꽃잎의 느낌을 살리면서 얘가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게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고 요시로 요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빛에 의해서 그림을 해석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여기 디테일한 부분들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장난이죠? 여기도. 자, 이제 그림을 위주로 한번 디테일 잡아볼게요. 제가 이제 디테일 잡으면은 말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제 한번 보시고요. 여기. 자, 여기도 이 가운데 기점으로 이런 결들 위주로, 그죠? 지점들 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이거에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스피드 올려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또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위에 있고, 그죠? 위에 있고, 얘가 또 밑에 있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스피디하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톤을 부드럽게 결을 살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선 연습한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자, 결국엔 이렇게 톤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부 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그림자 같은 게 이 얘 때문에 생기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빛에 의해서 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을 이해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그림이 갈수록 더 리얼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더 시간이 있다면 여기 있는 디테일도 더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기도 아까 크게 꺾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살짝 밝아지고 있어요. 지금 실눈 뜨고 빛을 빛을 보실 때 실눈 뜨고 보시면은 이 어둠의 묶음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좀 꺾여 있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이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그리려고 저는 어렸을 때는 정말 묘사하는 걸 좋아했어요. 묘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정말 한 그림 가지고 한 달 동안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약간 러프한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빠른 거.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디테일한 걸 그리기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해놨는데 이 형태가 이렇게 큰 게 틀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막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팁을 드리는 거고, 자, 이 기본 도형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림 그리는 게 쉬워지는지 또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뭐 가고 있죠. 디테일한 깨알 같은 이런 디테일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을 이제 공부해서 나타내는 그림의 장점, 최고 장점이 뭐냐면은 결국엔 이 특징들을 파악하고 대상을 표현하는 거니까 안 보고 나중에 안 보고 나중에도 얘들을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외곽선 위주로 뭐 그냥 보이는 데 그대로 이렇게 보고 그리게 되면은 다시 그리려면 못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터디, 결국 습작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종을 공부해서 몸에 익히기 때문에 나중에 안 보고도 그릴 수 있고 이걸 토대로 어떤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신다든지 어떤 대상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구조적인 것들을 파악해서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로잉이라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기준이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똑같이 그리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면이나 이런 것들 디자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면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 자체를 좀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바뀐 건지. 이게 결국에 똑같이 그리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드로잉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쌓이고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똑같이 그리는데 욕심이 나고 그다음에 큰 형태와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 손이 익숙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몸이 느끼고 손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이 느끼는 손으로 표현하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처음부터 똑같이 그리는데 그것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정말 스트레스로만 되는 거죠. 이 그림 자체가. 근데 이제 즐겁게 그리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그림인데 스트레스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그리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제가 볼땐 그림은 그렇게 접근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정말 재미가 없어지고 뭐 재능이 없네요. 이렇게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볼땐 그림만큼 재능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없어요. 이게 예술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뭐 각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게 사실 시범을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격에 따라 터프한 걸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뭐 세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리는 게 정답이 아니고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면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면 되고 제가 꼭 저처럼 그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근데 잘 그런지 못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하게 된다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빛 표현, 뭐 이런 면 표현, 이런 것들에 중점을 보게 되면, 아, 이제 얼마나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뭐, 아니, 못 그린다는 표현, 못 그린 그림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그렸는지 이제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또 면을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티스트 보면은 이런 면 같은 것들 어렸을 때막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안 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장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이거를 안 해도 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요. 시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어느 정도 나왔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자이 안에 있는 게 뒤집어졌다고 해서 이 부분이 선으로 너무 진하게 되면 꽃잎의 그 부드러운 느낌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톤으로 부드럽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꺾여있는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그려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얘는 좀더 접혀있는 게더 큰가 봐요. 여기가 크게 접혀서 이렇게 명암이 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사실 이걸 더 디테일하게 더 돌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여기까지 이 정도 수준을 하고 여기 이제 있는 부분들 저기 이제 대 같은 것들 있는 것들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색을 올리셔가지고 이게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느낌을 좀 살릴 수가 있죠. 이렇게 되고 여기 뭐 디테일한 부분들 크게 봐서 더할수 있지만 이게 큰 부분에 위주로 하게 되면 이 정도 표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위에 있고 밑에 그림자가 있는 거니까 좀더이 부분 마무리할 때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더 입체감 있는 느낌을 살릴 수가 있겠죠. 얘를 가지고 결국 얘 그림자이기도 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죠. 얘도 자, 이렇게 이 정도 하게 되면 뭐 그다음에 뭐 여기 디테일한 것들 더 살려주셔도 되고 선의 느낌을 좀더 주셔야 되고 이쪽이 결국엔 외곽 쪽이 선으로 보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더 된다면 이게 사실 얘가 어두워지면 이게 더 밝은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약간 더 밝은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살짝 톡톡톡 쳐서 이런 꽃잎의 느낌의 부드러운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톡톡 쳐서 이게 다 지우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뭐가 묻었네요. 아무튼. 자, 여기도. 자, 이런 부분도 이게 너무 불편하게 튀면 이렇게 톤으로 넣어버리고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꽃 느낌을 그리게 되는데 뭐 재밌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또 하실 수 있어요. 뭐 물론 스타일에 따라 성격에 따라 뭐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 오늘 그 가져가셔야 될 거는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 그리고 기본 도형으로 봐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 보게 되고 뭐 이렇게. 잡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배경 같은 거 칠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밝아지면서 더또 이제 하얀 느낌을 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여기까지 얘를 하고 다른 것도 한번 형태 잡는 거 한번 보게 되면서 이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다른 것도 한번 해 보고. 3주차 수업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과제할 때 한꺼번에 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있다가 바로 편집을 할 거니까, 그죠? 바로 이제, 다른 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돌아와서 이제, 다른 꽃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좀더 모든, 자연물, 특히나 식물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인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 도형적인 거. 왜냐면 그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DNA 조금 뭐 이렇게 들어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 것들 토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림 그리는 형태 잡는 게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점들을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일단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이 기본적인 굴을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그렸으면 꽃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 이 중심 뭐 정면에서 보니까 큰 굴을 이루고 있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 가운데 이제 이런 오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형태로 보게 된다면 그냥 라인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단순 라인이지만 이게 선이 존재하지 않고 면이 되어 있다라고 접근을 한다면은 이 부분들이 꺾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안에 비어 있는 지금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 중심을 향해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면으로서 이거를 해석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이거를 바로 오각형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부분에 오각형이 된다는 걸 정도 알고 있으면은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이꽃 자체에 그 꼭지점들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면요. 이게 튀어나와 있는 가장 튀어나와 있는 꼭지점들 연결해 보면
지금 이게 오각형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꼭지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그러면 되게 재밌는 사실이죠. 얘가 오각형이 결국엔 이 안에 있는 것까지 똑같이 오각형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이게 일단 이 분석해서 더 알아보면은 얘와 얘의 반, 그러니까 비례가 정확한 이런 기하학적인 뭐 이렇게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진 그런 베이스의 식물들을 보면 거의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반씩 나눠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도 한번 이렇게 반쪽에 보면은 결국엔 이 반이 결국에 얘가 이 잎의 너비가 되는 고 있고요. 자, 여기가 잎의 너비가 되어 있고 얘와 얘가 또 잎의 너비가 되고 있고 얘가 잎의 너비 기본적으로 반이 되고 있어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얘를 직접 비교해 보면 좀 달라요. 물론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런 베이스로 태어나서 이렇게 식물이 돼서 이게 환경에 따라 어떤 뭐 온도에 뭐 저쪽에 달라진다고 좀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얘를 또 이제 얘와 얘 중간쯤 되는 부분 있죠. 이 중간쯤 되는 부분을 구로 본다면은 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얘 중심을 향해서 바람개미처럼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꺾이고 있어요. 물론 디테일한 게 약간씩 다르지만 처음에 이거가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꽃 자체가 이거를 베이스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창조적인 드로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이렇게 꺾여 있는 거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자 이렇게 반대를 향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고 그리게 되면 물론 똑같이 그릴 수 있는 자신 있으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근데 분석하고 뭐 대상은 뭐 단순히 그러니까 뺏기는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3D에 있는 걸 2D에 옮기면서 이 종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때이 방법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당장은 뭐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게 나아가서 달라진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표현 방법에 대한 스킬적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꺾여 있으면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꺾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이게 더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꺾여 있으면 이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런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이거는 스케치 위주로 할 거라서 아까처럼 섬세하게 그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재밌는 게 이게 실제 면이 이 꺾인 게 면으로 꺾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 자, 얘가 이제 가운데 부분 들어가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얘와 얘의 중심. 얘와 얘의 중심. 얘와 얘의 중심. 얘와 얘의 중심. 이게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자, 자연스럽게 오각형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면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중요하냐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뭐저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니까 이거를 사람이 완벽하게 이 각도를 유지해서 그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히나 처음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이거가 얘와 얘의 선으로서 따로 보게 되면 얘가 이 정도 꺾여 있는 것들이 그죠? 여기 꺾여 있는 게 제가 다르게 그렸어요. 근데 제가 이 가운데 있는 오각형은 정확하게 그렸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그냥 선으로서 조합을 하게 되면 이게 센터,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면의 그 구조가 안 맞아요. 안 맞게 되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그린 것 같고 다시 그려야 될것 같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같은 면으로서 보지 못하고 선으로 보기 때문에 선을 계속 지우게 되고 지우게 되니까 여기 얼룩은지고 얼룩은지니까 더러워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면으로 보게 되면 이게 좀 달라지더라도 틀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면을 3D상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 센터 부분이 맞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좀 틀어지는 약간 틀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막 이거 틀렸어 이게 어색해지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 이렇게 면으로 돌아가 있는 걸 이해하여야지만 이런 구조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잘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편법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당연한 이 형태 구조
모든 만져지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인물화할 때도 표현되고 건축할 때도 그리고 패션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 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됐으면 이제 각각의 개성을 이 베이스 DNA를 토대로 여기는 약간 볼록하죠? 볼록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더해주고 에디션을 더해주시고요. 얘는 여긴 튀어나왔다가 여기서 살짝 들어갔다가 여기서는 살짝 또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 잡아줄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오히려 여기는 좀 나와졌다가 이 면을 따라가는 거죠. 이 면이 이렇게 나와졌다가 밖으로 살짝 스무스하게 가면서 자 여기가 여기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각자 다른 면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DNA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크게 어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이런 게 실제로 똑같이 그린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는. 자, 이렇게 나와져 있고 여기 이제 나온 것들 위에 저기는 스무스하게 좀 스무스하게 내려오네요. 내려오고 이 가운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들이 좀 이걸 디테일하게 그리시려면 아까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연하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약간 스케치 느낌으로 이 형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있는 거니까 약간 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도 이제 여기는 좀 뚱뚱하게 가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죠? 자, 이렇게 DNA를 토대로 하게 되면 안정적인 형태의 면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 이제 이렇게 파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 에디셔널한 이런 디테일들을 이렇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뭐 이건 아까처럼 진행 방향이 똑같은 거고 여기 이제 이런 밝아지는 부분들 보면 이거를 또 면으로 정면에 있지만 이걸 3D로 한번 보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면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자 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밑에 살짝 이렇게 더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이 어떠한 이 형태의 덩어리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덩어리들도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하얘지는 부분들이 여기는 이 부분들 갔다가 튀어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결국엔 이 꼭지점 이런 거다 면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꼭지점들이 내려와서 안에 이렇게 뭐 꼬꼬마 수술 뭐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가서 입체적인 모양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면으로 색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더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톤을 표현하더라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에디션을 여기 뭐 이렇게 디테일도 넣어서 이제 완성도를 올려주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거를 자,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조금 더 튀어나온 부분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 색이 변하는 것도 보면은 얼룩이 지는 것 같이 변하더라도 이게 보면 이게 면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면에 따라서 이게 튀어나오게 돼서 이런 해지는 듯한 그런 톤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수 있겠죠. 자연의 요건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게 되면 충분히 그냥 이것만 따라가도 약간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말씀드린 대로 선이 존재하지 않고 면으로 있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알수 있게 되겠죠. 이제는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꺾여 있는 것들. 스케치 이걸 이제 시간을 더 드리게 되면은 아까처럼 좀더 디테일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스케치 느낌의 대략적인 스케치 느낌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케치 느낌을 좋아하긴 해요.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든지 해서 뭐 디테일한 것들을 더 넣어주신다든지. 연습한 대로 한번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에 드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게 되면요, 이 그림 형태 잡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뭐랄까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그 형태 잡는 것도 재밌어지고, 각자 왜 그럴까, 이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니 궁금하게 되면은 각자 뭐 하는 거에 이제 골이 생긴다는 거죠. 목표가 생기면 이 단계 단계를 밟아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목표 의식이 생겨서 그림 자체가 재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그냥 단순히 그림 그려야지 하면서 나 이거 잘 그리고 싶은데 이걸 그냥 단순히 시작한다라고 보는 것보다 이런 면적으로 보고 이렇게 되는, 결국에는 만져지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 빛이 있고 입체가 있고 그림을 그리는 이상 뭐 이거는 스타일 문제, 장르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한번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거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3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더 정리해드리면은 큰 데서 작은 데로 집중력이 3단계가 있고요. 이런 그런 프로세스, 기본 동을 보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을 설명하는 DNA 이렇게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아 이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재미를 찾아서 이렇게 섞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지고, 훨씬 더 그림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알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3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4주차 때는 좀더 캐릭터성, 어류, 물고기 같은 걸 토대로 이게 베이스로 또 한번 단순히 물고기를 그려서 연습하는 시간이 아닌 그 안에 있는 또 숨겨진 그런 재밌는 부분들을 원리를 찾아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